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너무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저희 여기 전남 영암군에 눈이 많이 내려서요. 하우스랑 이렇게 저희 그라스들이 온통 눈꽃으로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우리 여러 가지 야생화 화초꽃들을 보내면서 어젯밤에는 마음 많이 쪼였습니다. 혹시 저기 아직 춥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요. 그러나 저희가 야생화 꽃님들이 또잘 받으셨다고들 연락도 많이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 아이는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투턴 김기아난이랍니다. 16,000원이랍니다. 꽃이 보기 드문 아이입니다. 투턴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 그렇게 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투톤이라 그럴까요? 16,000원이랍니다. 또 우리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꽃들은 지금 다 이렇게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명석꽃 꽃집이 3개 이상 있는 아이, 꽃집이 3개 이상 있다는 그 이야기는 꽃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꽃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 꽃집, 이렇게 꽃집을 벗고 올라올 수,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하시려면, 택배 받으시고, 저면 간수, 최소 10분 이상 해주시면서요. 그리고, 알갱이 영양제가 있으시면 좋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이 아이들 햇빛 충분히 보시게 해주시고요. 햇빛을 많이 보여야만이 우리 이 아이들이 꽃대가 쭉 이렇게 길게 올라온답니다. 햇빛 많이 보게 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영양제, 물 영양제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여기 위에다가 이런 데 이렇게다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대 3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아이들, 꽃집이 3개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3,000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또 우리 이 아이도 보시면 이 아이는 크지 않은데도 벌써 이렇게 꽃집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 3개 이상 올라와 있는 33,000원이랍니다.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야생아 꽃님들 끝까지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혜송이랍니다.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다 수영이 잡아져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소나무 혜송 몇개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택배하기가 이 아이는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소나무 혜송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리송, 너무나 예쁜 카툴레아 마리송이랍니다. 지금 꽃은 없지만 마리송 꽃은 다 우리 야생화 꽃님들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아이랍니다. 마리송 카툴레아 2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22,000원씩이랍니다. 꽃이 보통 3개 뭐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기다리셨지요. 호접란 왜안 들어오나요? 하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K9 13,000원이랍니다. 꽃대 이렇게. 두 대씩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건강하고 예쁩니다. 꽃대 두 대씩 있는 아이. 이제 1월 1일, 그리고 성탄이 다가오고,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집안에 연출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니 순백색으로 오늘 눈하고도 잘 어울린 두 아이들이랍니다. 13,000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대 두 대씩 있으면서 아주 건강한, 좀 아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그, 저기,
어떤 사장님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했지 하면, 이 꽃은 도시에서 보시면 더 예뻐요. 라고 그렇게 말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두 아이가 도시에서 보시면 더 예쁘답니다. 저희 농장에서 보시는 것보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입술이 노란 입술을 가진 우리 이 아이는, 아마 세이터 11,000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도 꽃대 두 대입니다. 오렇게. 이 아이는 만나기 좀 어려운 아이인데 입술이 노랗습니다. 이렇게 단 아이.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서는 이렇게 보이는 아이랍니다. 또이 아이는 가까이 보이시면 이렇게 된 아이랍니다. 두 아이를 다좀 깨끗한 느낌? 차분하면서 깨끗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난들은 아마스이터 11,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기꽃입니다. 기꽃. 꽃대 세대 있는 아이 기꽃.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 18,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 아이 한 대에서 이렇게 피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올 거고요. 또두 번째 대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또 우리 아이 세 번째 대에서도 최소 4개, 5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꼭 굉장히 오래 갑니다. 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대 있는 깊고,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샛노란 아이, 이렇게 난이 이 샛노란 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 이름이 두대 노랑 카나리입니다. 꼭 카나리 이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두대 노랑 카나리 캐틀레아 난입니다. 카틀레아 카나리 두대 이렇게 보시면. 얘가 한 대입니다. 또 이쪽에 한 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입니다. 이 아이가 22,000원입니다. 그렇게 개나리꽃처럼 노랗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노란 아이. 카나리 22,000원이랍니다.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신상 이렇게 연핑크가 있고 앞에 진핑크가 있는 힘의 신상 카틀레아 투톤이랍니다. 힘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17,000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7,000원이랍니다. 힘에입니다. 그리고 심비디움. 이 아이가 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대. 2번 심비디움입니다. 2번 심비디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25,000원입니다. 그리고 포켓러브 원종 두번 이상 꽃핀 아이, 그리고 향도 더 진합니다. 원종 22,000원이랍니다. 꽃들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두번 이상 피고 꽃잘 피는 아이, 향도 더 진합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피오 13,000원이랍니다. 파피오 꽃 귀엽죠? 이렇게 피는 아이 파피오 보여드릴까? 얘는 영상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피어 있어서 이 아이한테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피어 있는 아이 파피오. 가격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두대 4인당 매력 덩어리입니다. 정말로 제가 어제 꽃 피었을 때 영상 보여드리고 향을 이렇게 맡아보니 정말 향이 진했습니다. 두대 4인당 14,000원이랍니다. 두 대. 꽃이 이렇게 두대 올라오는 사임당 14,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키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 춥게 키우셔야 되고요. 이 아이들은 꽃두 달, 세달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두 대 사임당 14,000원이랍니다.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미니 신비디움 3대 27,000원이랍니다. 미니 신비디움 이렇게 있는 아이, 미니 신비디움 이렇게 있는 아이, 또 이렇게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는 아이 27,000원이랍니다. 미니 신비디움입니다. 그리고 향기 하면 이두 아이가 향기 정말 진한 아이 같습니다. 우리 아이 레드벨벳 초코향. 제가 늘 칭찬해도 정말 향 진한 아이입니다. 레드벨벳 초코향 28,000원이랍니다. 향도 정말 좋고요. 초코 향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는 아이.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두 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대. 이렇게 두대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두 대. 우리 아이들도 이제들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또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노 달콤 초코 향 샤리 베이비 얘도 약간 더 달콤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대 2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더 꽃은 이 아이가 화려하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누 샤리 베이비가 이 아이도 향 굉장히 좋습니다. 초코 향이고 그리고 꽃도 3대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이렇게 3대이고요. 굉장히 꽃이 오래감 달콤 초코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아이는 3대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샤리 베이비가. 그리고 진노랑 한타지아 난 이제 3개 있습니다. 한 분이 벌써 주문하셔서 진노랑 한타지아 난 1번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번 26,000원이랍니다. 꽃대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진노랑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진노랑 한타지아난 꽃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가격 저도 하나 키워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3개 맞습니다. 1번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샤프란 4,000원이랍니다. 샤프란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무릎 3,500원이랍니다. 꽃무릎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원이랍니다. 지리홍 이렇게 생긴 아이 13,000원이랍니다. 지리홍 이렇게 생긴 아이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뱀무입니다. 뱀무 3,000원이랍니다. 뱀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 겹동백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백 겹동백 1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에 하나 물려 있고요.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 김기야 난 12,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들 생겨 있습니다. 꽃대가 좀더 적죠? 소 김기야 난은 이렇게 댕겨 있습니다. 이것도 두개 있습니다. 소 김기야난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개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향기하면 오렌지 자스민이 1년에 몇번 정도 보여준 진한 향기를 내뿜어 줍니다. 오렌지 자스민 3,500원이랍니다. 꽃 한번 확 피고 또 지고 또확 피고 이런 아이가 오렌지 자스민입니다. 3,500원이랍니다. 애기별 너무 귀엽잖아요. 애기별 3,000원이랍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호주매화 5,000원이랍니다. 소호주매화 이제 7개 남았습니다. 소호주매화입니다. 우리 아이들 꽃 이렇게 끝까지 보시려면 물 충분히 주셔서 끝까지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분갈이 하시는 것보다 안 하시고 보신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꽃진 다음에요. 소호주매화 5,000원이랍니다.
겹철쭉 3,000원이랍니다. 참 예쁩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꽃이 없어서 겹철쭉 그리고 바늘꽃이랍니다. 바늘꽃 3,000원이랍니다. 바늘꽃 그리고 개나리 자스민 이렇게 노란 꽃을 많이 보여주는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은 덩쿨로도 키울 수도 있고 애목대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소 개나리 자스민 4,500원이랍니다. 꽃망울 정말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잎하고 꽃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꽃망울이 많이 달려 있는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영양제 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는 것보다 꽃 실컷 겨울 동안 보시고 우리 아이들 분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크로커스 4,000원이랍니다. 보라색 크로커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어우, 이 아이 돌단풍이랍니다. 돌단풍 22,000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만나기 정말 어려운 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돌단풍. 이 아이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돌단풍. 꽃이 먼저 올라오는 단풍입니다. 돌단풍. 22,000원이랍니다. 율마입니다. 율마. 소율마. 애목대로 잡으실 분들이 소율마 이 아이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에피덴트롱 노란색 15,000원이랍니다. 이제 에피덴트롱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꽃대에다 이렇게 굉장히 꽃이 오래가는 에피덴트롱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철쭉 이렇게 예쁜 아이 장미철쭉 꽃망울도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는 아이 장미철쭉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겹 빨강 호주 묘화입니다. 18,000원이다. 꽃망울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달려 있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물 충분히 주셔서 잎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원하니 더 너무 뜨겁게 키우시면 이 아이들 꼭 금방 피었다 금방 진답니다. 그래서 좀 차갑게 키우셔서 올해까지 천천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대기업 호주묘화. 그리고 4개국화 3,000원이랍니다. 4개국화. 겨울에도 이 아이 하나만 꽃을 계속 볼수 있는 아이 실내에서 3,000원이랍니다. 사랑초. 하이트 사랑초. 4번 사랑초가 하이트, 3번 사랑초가 노랑이랍니다. 가격 모두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플라워 왁스, 허주매야는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 이 아이는 물을 별로 싫어합니다. 약간 비슷해 보여도요. 1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안 되면 그래서 팝콘처럼 퍽퍽퍽 이렇게 터뜨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물 많이 주지 말고 좀 춥게 키우시면서 꽃 올해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동설목이랍니다. 15,000원이랍니다. 동설목 월동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동설목입니다. 지금 이때 이 아이들이 꽃이 피나 봅니다. 동설목 그리고 킨노즈 5,000원이랍니다. 킨노즈 이렇게 받침이 있어서 책상 같은데 식탁 같은데 하나 정도 두어도 예쁜 아이 킨노즈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제라늄이랍니다. 제라늄 빨간 제라늄 우리 아이들은 투톤 제라늄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라늄 8,000원이랍니다. 제라늄 이렇게 꽃망울을 이 아이는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만 꽃이 피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중시클라멘이랍니다. 굉장히 큽니다. 중시클라멘 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지금 우루 이렇게 가족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춥게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들 꽃 올해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니 키우시면 꽃 한꺼번에 확 핍니다. 2월, 3월까지 꽃 보시려면 춥게,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소개발, 꽃 이렇습니다. 소개발 꽃 6,000원이랍니다.
6,000원 최고는 굉장히 큽니다. 소개발 6,000원이랍니다. 야생화 꽃님들 12월 17일 금요일 방송 가격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투톤 김기아남 16,000원, 꽃집이 3대 이상 있는 아이 대명석 꽃 33,000원, 꽃집에 있는 아이들은 꽃이 올라옵니다. 소나무 혜송 19,000원, 마리송 22,000원, 케이구 13,000원, 아마스위터 11,000원 나뉩니다. 3대 깃고 18,000원, 2대 카나리, 꼭 카나리 노랑 이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22,000원, 2번 신비디움 25,000원, 힘에 17,000원, 온정 꽃 두 번 피는 아이 포켓 러브 22,000원, 파피오 13,000원, 2대 심사인당 매력덩어리 14,000원, 미니 신비 27,000원, 초코향이 강한 아이 레드벨벳 28,000원, 누샤리 베이비 3대 달콤 초코향이 강한 아이 25,000원, 진노랑 한타지아 26,000원, 보라 샤프란 4,000원, 꽃무릎 3,500원, 지리용 13,000원, 뱀무 3,000원, 백동백 14,000원, 소 김기아남 12,000원, 오렌지 자스민 3,500원, 애기벨 3,000원, 소 호주메아 5,000원, 겹철쭉 3,000원, 바늘꽃 3,000원, 소 개나리 자스민 4,500원, 보라 크로커스 4,000원, 돌단풍 22,000원, 소 율마 3,000원, 노랑 에피덴트로 15,000원, 장미 철쭉 13,000원, 대겹 호주메와 18,000원, 사계국화 3,000원, 사랑초 4,000원, 플라워왁스 15,000원, 동설목 15,000원, 킨노즈 5,000원, 제라늄 8,000원, 중시클라멘 9,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